오늘 정말 반가운 얼굴들이 또 이렇게 나와주셨어요. 고영재! 개봉한다면서요. 그렇죠. 아유 또 우리 촬영분이 네. 저렇게.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사실은 우리 네. 저기 저하고 우리 정상우 씨하고 영화를 네. 임창정 씨하고 아, 세 분이 네, 그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를 아. 찍었어요. 뭐 그것 때문에 나온 건 아니고요. 아 그렇죠. 어, 예, 저는 예, 그것 때문에 나왔어요. 예, 예, 저는 예, 그것 때문에 나왔어요. 예. 예. 아니 좀 너무 아니세요. 아니 근데 여러분 아마 이 사실 알면 깜짝 놀랄 텐데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이영자 씨랑 정상훈 씨랑 정말 아,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방송에서 처음 공개한 처음 공개요? 처음이요. 네. 금촌땡내 사람들이라고 그때 어, 아, 되게 유명했는데요. 어, 나도 재밌게 봤는데. 아, 어마어마했죠. 네. 그 당시에 시청률이 네. 막 40% 정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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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났어요. 1997년도에 뭐 하고 있었어요? 97년생일걸요. 아, 태어났어요. 아, 제일 바쁠 때였구나. 진짜. 그러네. 거기에 제가 단역 깡패 역할로 나갔거든요. 근데 영자 누나한테 인사를 드리고 그랬더니 보자마자 야, 너 소속사 있냐?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기억나세요? 예. 없습니다. 저는 그냥 학생이고 너 나랑 같이 일할 생각 없냐고. 그래가지고 그냥 진짜 방송을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누나가 저를 처음 데뷔를 시켜준 거예요. 근데 사실 진짜 20년 만에. 네, 누나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고마워요. 예, 예. 감사합니다. 그때 영상 한번 보고 싶어요? 네? 영상. 어, 진짜로 있어요? 혹시 있어요? 와, 있어요. 네, 제가 어렵게 정말 자료를 찾았다고 합니다. 자, 금촌땡네 사람들 함께 보시죠. 홍진경 씨. 홍진경 씨. 와, 애 띈 거 좀 봐. 우린 아직 너무 이번에 정성우 씨인가요? 아, 나도 감사. 어, 어. 그림 죽인 거다. 나왔다, 정성우 씨. 그림 죽인 거다. 나왔다, 정성우 씨. 뭘 봐. 정성우 씨. 깡패 처음 봐, 어? 네. 이거 이기냐고 묻잖아. 그래요. 자기, 걔네들 혼내줘. 어? 어? 나? 얘 몰라요. 야, 야, 저게 남자야? 어? 어, 어이구. 아, 연기 진짜 더럽게 못했네요. 아니, 그건 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네 분 뭐 고민은 없으세요? 저는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풀리지가 않아요. 푸는 방법도 잘 모르겠고. 근데 이제 숙소에서 예전에는 혼자 뭐 술도 마셨다고 뭐 지난번에 뭐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네. 이 방송이 나간 후로 이제 다른 방송 가면은 계속 술 얘기 물어보는구나. 다른 이제 감독님이나 스태프분들이 오늘도 술 마시고 왔어요, 전날에? 이런 말을 하세요. 그래서 아, 아니요. 그렇지, 아이들한테 또 술은 또 좀 그렇지. 예. 뭐 혼자서 이렇게 맥주 한 캔 정도. 예, 뭐 예. 한 캔이 아니니까 그렇지. 머리맡에 맞은 게 누나이잖아요. 세 가지 고민이 도착해 있는데 어떤 고민들인지 함께 보시죠. 그의 집은 어딘가? 46세 반항. 네? 제발 포기해 주세요. 46세 반항. 안녕하세요. 50대 주부입니다. 여러분은 화가 나면 어떻게 푸시나요?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맛있는 걸 먹거나 아니 보통 그렇지 않나요? 근데 46 먹은 제 남동생은요 화가 나면 그냥 무조건 굶어요. 어? 아 이게 뭐야? 3일이고 일주일이고 네? 3일이고 일주일이고 네? 풀릴 때까지? 아무것도 넘기지 않는데요. 46이신데 나랑 동갑이야. 예.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밥 물아 이런 거지 알수가 안 먹는다 했다 가 이놈아, 밥 안 먹고 어째 사노? 아니, 안 먹는다고! 한마디만 더 하면 진짜 밥상, 밥 엎어뿐다! 아이, 밥 좀 제발 뭐라 쨍그랑 쨍그랑! 오우! 왜 그러세요? 아, 정말. 남동생과 단둘이 사는 75 노모의 속은 썩어서 뭉들어지는데. 엄마들이 자식 밥 먹으면 그쵸. 아니, 나이도 먹을 만큼 처먹었으면서 왜 밥을 안 처먹겠다고 하는지 제 동생 고집 좀 꺾어주세요. 이렇게 사연을 보 살짝 들어도 만만치진 않죠. 솔직히. 있네, 진짜. 근데 이거 진짜 실화예요, 이 사연이? 아니, 그러니까. 46이면 지금 준태균 씨랑. 나 봐봐, 봐봐, 먹자고! 아니, 얼마나. 왜 그러냐, 친구야. 누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일단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봉화에서 온 박은아입니다. 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왜냐면 46인데 정말 동생이 화가 나면 막 굶어요? 네, 이제 3일, 4일 보통이고 정말 화가 또 덜 풀리다 가면 한 일주일 정도는 정말 아무것도 안 먹어요. 네. 혹시 동생분이 결혼 전이신가요? 아니면 네, 결혼 안 했어요. 46인데. 아, 아직 결혼도 안 하셨어요? 네, 네. 제 동생이 엄마랑 둘이 이런, 산다는 거예요? 네, 엄마랑 둘이 같이 사는데 저는 또 따로 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엄마가 걱정이 돼서 한 번씩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밥을 안 먹어서 속상해 죽겠다고. 아이고. 이 얘기를 들으면 저도 안타깝죠. 옆에 있지도 못하고 또 도와주지도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진짜 놀라운 게 이 고민 사연이요. 네. 2010년에 한번 왔었대요. 예? 2010년,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시작했는데 우리 시장 상점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는 동생이 장가도 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저희는 그거 그냥 안 할게요 안 할게요 했었는데 지금 7년이 지났음에도 장가는 안 가고 더 심해져서 이제는 큰 결심을 하고 엄마도 연세 드시니까 사실 엄마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동생도 물론 걱정이 되지만 동생이 밥을 안 먹게 되면은 엄마까지 같이 이제 이렇게 네, 신경 쓰이고 아이고. 밥을 못 드시잖아요. 어르신들은 밥심으로 살거든요. 그렇죠. 네, 또 막 밥을 안 먹으면은 어릴 때는 동생한테 빌기도 하는 거예요. 네? 제발 밥 좀 먹으라고 혹시나 쓰러질까 봐. 제가 볼 땐 지금 동생분은 사실은 말만 그렇게 하지 이렇게 혼자서 이것저것 다 챙겨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죠.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방 안에 무슨 부시장 같은 게 아니요 있겠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사발면 같은 거 아니요. 무슨 굴을 파나 쓸 수도 있어요. 아니요. 근데 에너지 바가 이렇게 쌓여 오차네. 그렇지. 생식이랑 생식이랑 이거 선식 생식은 이제 이렇게 오히려 먹어줬으면 좋겠어요. 안 먹는다 하면서도 어렸을 때는 어땠어요? 어렸을 때도 물론 좀 속상하고 이런 밥을 안 먹어가면서 이제 꾸준히 그냥 이렇게 지금까지 계속 네. 아 그럼 버릇이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그러니까 일주일씩 버티는구나. 말씀을 들으면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그렇죠. 남동생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정말 화가 나면 막 굶는 걸로 해결을 해요? 그게? 그 스트레스의 강도에 따라 좀 다른데요. 강도가 강하면은 좀 길고 약하면은 좀 짧게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아니 보통은 화가 나면 초콜릿을 먹는다든가 아니 뭐 술을 많이, 먹는다든가 많이 먹는데요. 오래전부터 그냥 습관이고 그리고 화가 일단 나면 뭔가가 좀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면 예민하시구나. 물도 안 드시는 거예요? 평상시보다는 좀 적게 마셔요. 아예 그러니까 입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은 목구멍으로 안 넘어가는 거지? 생각 그렇죠. 자체가 안 나요 그냥? 화가 난 상태에서 굶을 때는 배고픔을 느끼지 못해요. 근데 이제 평상시 덥다.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일. 네. 일에는 지장이 없으신 건가요? 일에도 왜냐하면 배고픔을 못 느끼지 못하니까 일단 아직까지 뭐 건강의 적신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고요. 그리고 뭐 건강검진할 때마다 뭐 이거 좀 심각한데요. 이런 것은 뭐 전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최대 길게 안 먹어본 건 얼마나? 아 이건 사실 어머니도 누나도 모르는 일이라서 말하기가 좀 그런데 한 달 예? 아니 그럼 사람이 살아요? 아니 왜냐면 27일 동안 못 먹으셔가지고 아니, 이거 기인인데? 뭐, 예. 이거 기인인데? 예. 탄광에서 갇힌 채로 이제 구조되신 분들을 봤어도 그죠 그죠. 근데 그때 어땠어요? 한 달 정도? 이 참. 그때 그 경험으로 몸이 정말 신비롭다는 걸 한번 느꼈어요. 뭐 어떤 면에서? 일주일 정도 또는 예를 들어 이렇게 넘어가면 네. 사람이 움직임도 없게 하고 운동을 전혀 못하도록 사람을 계속 자게 만들더라고요. 그럼 그 한 달을 지나 곡기를 끊게 만든 스트레스의 원인은 뭐였어요? 그러니까. 네. 궁금하다. 네. 첫사랑과의 이별이죠. 첫사랑과의 이별이죠. 아, 그러면 하시죠. 첫사랑과의 이별. 아, 그거는 좀 이해... 잠깐만. 좀 멋있는데요, 뭔가? 네. 잠깐만, 지금 46이잖아요. 네. 그 첫사랑과의 이별이 언제였어요? 27살 때였습니다. 27. 아우, 제 나이 때네요. 다행이에요. 아, 저는 진짜 한 달 정도 그렇게 국기를 끊었다고 했을 때 첫사랑과의 이별. 거기까지 멋있는데 46인데 작년 그러면은. 그렇지. 그렇지. 지금 마음이 아플 뻔했어요. 아니, 근데 가족들이 더 스트레스 받는 건 알고 있어요?
뭐 이건 별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화가 나고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그걸 해소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 뭐 큰 소리를 친다든지 또는 뭐 술을 마신다든지. 저는 그냥 일단은 뭐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말을 안 뭐 굶고 있으면은 예전에는 한 일주일, 요즘은 그래도 뭐 나이가 들어가지고 제가 성격이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한 3, 4일 지나면 뭐 아 그게 더 싫어요. 그래서 나오니까 아니, 근데 그냥 화내고 그냥 부시세요. 이게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남한테는 피해 안 줄지 모르겠어. 가족한테는 엄청 피해죠. 남이 엄마가 너무 속상해하고 그렇죠. 엄마도 같이 못 드시니까 어머니는 또 귀가 약간 이렇게 어두우시거든요. 말을 크게 하시겠다. 예, 크게 하시고 또 챙긴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얘한테 잔소리로. 아, 아직 결혼을 안 하셔서 그런데 자식이 안 먹으면 부모 마음 막 아프고 찢어지죠. 아니, 저 나이 되면 결혼을 해도 안 해도 알 것 같은데. 그렇지. 그 생각 안 하면서 어머니 마음 아프실 거란 생각? 그런 생각? 제가 화가 나고 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어릴 때부터 밥을 안 먹는 게 습관이고 어머니는 저를 지금까지 뭐 평생을 키우신 분인데 아들의 습관이 이런 게 있다라고 잘 아시는데도 꼭 밥을 먹으라고 계속 그것을 또 강조하세요. 그게 이제 엄마 마음. 그러면 더 화가 나. 그래서 더 화가 난다. 그래서 더 화가 나. 왜냐하면 나를 알 텐데. 예,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아실 텐데. 이제 아시면 왜 이걸 꼭 반복하는지. 야, 근데 야, 이거 참 그 부모 마음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 아니 저기 여자친구랑 아. 첫사랑이랑 헤어질 때요. 네. 여자친구 아 난 됐어 나는 이거 괜찮아. 그래도 자꾸 해주고 싶은 거 있죠. 네 그렇죠.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이에요 어머니는. 네. 내 아들이고 맨날 삼시세끼를 건강해 먹었으면 좋겠고 이게 다인데 맞춰줄 수도 있는 부분이야 노모니까 그렇죠. 어르신이니까. 그렇죠.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어떤 맞는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말씀이 지금 시대가 변했으니까 꼭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말씀이라고 하지만 의견이라고 하지만 결국 잔소리잖아요. 그것이 뭐 수십 번 계속 쌓이고 쌓이면은 그럼 이제 또 화가 나는 거예요. 제발 좀 그만해라. 사실 뭐 제가 나이가 그렇게 어리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리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린 게 늙었어요 이제. 아직까지도 애 취급을 하시니까. 아. 예를 들면 이럴 그러면 먹는 거 말고 네, 또 다른 잔소리. 다른 잔소리 중에 가장 큰 건 아무래도 아직 제가 미혼이니까 결혼해라. 아, 그게 제일 스트레스시겠네요. 많죠. 네. 결혼해라. 뭐 인물 따지지 마라. 이런 식으로 자꾸 반복을 하시니까. 아, 제가 볼 때 인물 따지지 마라 때문에 또 한 번. 저랑 어머니랑 둘이 살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 뭐 자꾸 하셨지만 어머니께서. 네. 엄마 이거 맛있어 이거 좀 먹어봐. 엄마 이거 좀 먹어봐. 한 세네 번쯤 됐을 때 되게 화를 내신 적 있어요. 내가 알아서 먹겠다고 놔둬! 이 기분이 너무 좋아요. 내가 알아서 내 손이 있다, 손이! 내가 먹게! 원래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정상이거든요, 이게. 이게 정상이에요. 아, 이거 좀 이거 네. 맛있는데 이거 좀 엄마 드세요. 드세요 이게.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궁금한 거 하나만. 결혼하면 부인하고 부부싸움하고 삐지면 그때도 밥을 굶을 겁니까? 엄마랑 또 부인은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 부인은 굉장히 제가 화나면 좀 편하지 않을까요? 밥상은 안 차려도 되니까. 밥상은 안 차려도 되니까. 야, 아까 사연에서 네, 네. 이게 우리가 엄마가 차려준 밥상을 그러니까. 아들이 없는다라는 거는 그 친구 그렇게 버려버려. 이건 정말 폐륜이지, 폐륜. 그렇죠. 그냥 새벽이 거의 다 돼서 이제 퇴근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고단하겠죠. 잠도 좀 오래 자고 싶고 어쩔 수 없이 아침을 먹지 않고 출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어머니는 반드시 밥상을 차리세요. 그러면 저는 또 지금은 너무 시간이 급하고 내가 나가서 먹겠다 그렇게 또 말을 하는데 엄마는 또 밥상을 차리고 또 밥상을 차리고 그것이 뭐 몇 번이 아니고 글쎄 입장 밖으로 한 서른 번 반복해 보세요. 아. 정말 멈추고 싶은데 해서 한 번은 이제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엄마 오늘 밥 차리면은 밥상 뒤집는다고. 차리지 말라고. 차리지 말라고. 차려 오셨어요. 그러니까 순간 제가 얼마나 그 아 나를 우습게 여기는구나. 아 나를 우습게 여기는구나. 아들의 말 자체를 뭐 별거 아닌 걸로 생각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에서 뭔가 보여줘야겠다 싶어서 뒤집었어요. 그래도 근데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그래도 이해를 그런 못해. 이게 폐악질이지. 그럼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거 예를 들어서 엄마 앞에서 한 숟갈, 두 숟갈, 그래. 뭐 세 숟갈 먹고 나가는 게 한 1, 2분? 그러면 엄마 잘 먹었어요. 나 급하게 빨리 나갈게요. 그렇게 나갈 수는 없었어요? 그냥 두 숟갈, 세 숟갈이 네. 뭐 힘들어? 처음에는 그렇게라도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쌓이고 쌓이니까 이제 점점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아까도 근데, 말씀드렸죠. 화가 나면 근데 그게 효도예요, 사실. 숟가락 먹고 가시면 어머니 마음이 그럼. 하루 종일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아니 근데 사실 자식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또 나가면 그게 무겁게 그치. 마음을 짓누르죠. 어떠셨어요? 그렇게 하고 이게 뒤집고 나간 날. 아 편하죠. 좀 죄송한 네. 마음 당연히 들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한 마음은 없었어요. 그 순간에는? 예, 그 나가고 나서도 그 지금까지도 죄송한 마음은 없어요. 아~ 그때는 오히려 좀 잘했다 싶었어요. 하... 어머니가 이제 이 말을 이제 고지고 때로 듣고 안 차리시는 거예요. 차라리 진작에 한번 뒤집을 걸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진작에 한번 뒤집을 걸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이후부터는 밥상을 안 차렸다고 하니까 어머님은 마음을 그 당시 얼마나 다쳐서 그렇죠, 예, 안 차렸는지 어머니를 한번 만나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어머님 안녕하세요. 예. 예. 귀여우시다, 어머니. 정말로 아들이 화나면은 밥을 안 먹어요? 예, 안 먹습니다. 예. 집 안에 밥을 좀 해놓기는 해놓지 물랑가 싶어갖고 채질 안 해도 밥은 그치. 좀 해놓기는 해놓고 그. 과일이라도 물락하고 막 뭐라도 딴 것도 또 사다 주고 이래도 사놀 때는 그것도 안 먹어요. 아예 안 먹구나 아무것도. 정말로 밥 안 먹으면 얼마나 속이 사는지 난 내 그렇죠. 속으로 정말 울고 예. 꼭 그걸 갖다가 너한테 손해를 안 빌고 자기 그거를 자기 속만 풀려고 하려고 하니 너무너무 힘든 기라 예. 너한테는 포인을 못 해도 너무 내가 안 되는 기라 예. 아들이 밥상 없었을 때 있잖아요. 예. 그때 어떠셨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잘못이다 싶고 예. 제가 잘못이다 싶고 예. 아이고, 이제 아이고. 앞으로는 이제 안 이래야지 싶어서 자꾸. 부모들은 다 그렇지. 그렇죠, 어머니. 옛날에 어머니... 남한 사람들 모두 다 부모 뭐 자식들 뭐 예, 먹는 게 제일 참 마른놀이 물들어가는 것이 좋다. 그럼 어머니 아침 밥상 차리려면 몇 시에 일어나셔야 돼요? 저는 한 5시 일어납니다. 5시에서 아침 예. 5시요? 5시, 예. 한 5시 되면 근데 일어나요. 어머님이 생각하시기에도 저는 습관이 5시 되면 5시요? 5시요? 네. 어머님이 생각하시기에도 아드님한테 잔소리를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뭐 별로 내가 내 마음에는 내가 잔소리 안 하는 건데 지지기를 자꾸 두분카면 야는 성질이 두분카하고 막 듣기 싫어하는 길이에 저도 모르고 자꾸 또 반복해 그렇죠 엄마 그쵸. 귀가 어두우시니까 자꾸 반복을 해보 얼마나 소중한데 그러니까. 저는 엄마의 잔소리가 너무 듣고 가지고. 싶은데 그러니까 반복을 하구나 아차 아이고 지금 엄마가 밥을 안 먹으면은 힘들어할 걸 알고 지금 그걸 역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도 그건 진짜 미필.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도 그건 진짜 미필적 오히려. 그러면 안 되지. 제가 뭐 지금까지 엄마랑 같이 살면서 엄마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또는 엄마의 어떤 그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말을 전혀 안 해본 건 아닙니다. 말을 해서 엄마가 바뀌었다면 제가 굶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결국은 제가 굶는 상황 정말 그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야지만이 이제 움직임을 좀 보이세요. 아, 그러면 지금 생각하시는 엄마의 그 고쳤으면 하는 게 뭔데요? 그렇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잔소리요? 그러니까, 그렇죠. 같은 말을 좀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엄마들이 다 그렇지 뭘. 뭐. 아니 왜 그런? 지금 네. 우리가 너무 저 충격을 받은 게 어머니를 고치려고 이렇게 했는데 어머니가 막 도벽이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제 말이. 누가 봐도 정말 고쳐야 네. 되는 게 있고 네. 네. 어, 그렇다면 그런 말이 타당이 이게 이해가 되는데 그럼. 장가 가야 되니까 그 말씀하시는 거 아침밥 해드리는 거 이게 바꿔야 될 거라고 해서 당연한 건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너무 놀라서 난 그래도 네. 제가 늦은 나이까지 시집을 안 갔기 때문에 어머님들의 어떤 스트레스가 있어 난 충분히 좀 이해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도 엄마 버릇 한번 고친 적 우리 엄마가 춤바람 났을 때 그때 엄마 버릇 고치는 걸 아버지한테 일러본 적은 있지만 이런 정도 외에는 아니 어디서 감히 아들이 그러면 춤바람 나가냐고 누나네 엄마는 아빠 때문에 더 많이 속으로 썩을 수가 그랬죠. 아무 소리 막 그때 진짜 우리 엄마가 그 남자들한테 막 동태 같은 거 퍼져가지고 아버지 문자가지고 이렇게 답답하고 화가 나는데 왜 혼자 안 사세요? 한때는 사실 대구에서 이제 어머니랑 같이 살았죠. 살고 하는데 어머니 건강이 한 10년 전에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지셨어요. 네. 그래서 어머니한테 혹시 하고 싶은 거 없냐 그러니까 어머니가 공기 좋은 데 가서 좀 살고 싶다. 네. 근교 시골에 공기 좋은 곳에 집을 짓고 어머니를 거기에 모셨어요. 혼자 있으면 홀가분할 거라 생각했는데 밤에 정말 잠이 안 올 정도로 어머니 걱정이 계속되는 거예요. 늙으신 어머니가 혼자 계시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도시에 있는 집을 정리하고
제가 시골로 내려갔죠. 내려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착한 아들이야.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왜 그래. 그러니까 답답해.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 자식이고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그리고 심성이 곱고 참 올곧고 이걸 다 알겠는데 대부분의 부모는 46이 아니라 56된 자식이 있어도 애처럼 느껴지고 대부분의 자식들은 그렇게 잔소리를 하고 애 취급한다고 해서 내가 굶는 방법을 택해 부모님을 괴롭히진 않죠. 그 누나 말씀 들어보니까 엄마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싹싹 빈 적도 있다고 하던데 그 모습을 보면 어때요?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당연히 마음이 아팠는데 사실 그것도 많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좀 그런 마음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반성의 모습 보이고 그러면 반성의 모습 보이고 그러면 그다음부터 또 안 그러면 되잖아요. 이제 또 똑같은 모습으로 또 자, 지금 아니, 지금 그러니까 엄마가 무슨 반성을 해요 아들한테 지금 자식한테 하는 거 어머니한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머니가 비는데 안 하면 될 걸 또 했네. 이게 말이 돼요 지금? 그럼 어머니는 무슨 아니, 반성을 해요? 이게 뭐냐면 봐봐요. 혼자 있을 때 되게 불편했죠 솔직히. 그렇죠. 불편하잖아요. 어머니 걱정도 되지만 불편했을 거예요. 이미 너무 익숙해져 계세요.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는 정말 너무 잘합니다. 너무 잘하는데 어머니가 제 사랑하는 방법이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아니 어머니 사랑하는 방법이 잘못된 게 어디 있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어르신이 되면 다시 아이로 돌아간다라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드님은 어머님이 하시는 말 한두 마디가 계속 반복돼서 짜증난다고 그러시나요? 근데 왜 누구나 다 아는 얘기 있잖아요. 어렸을 때 엄마 저 새가 뭐야? 참새야. 엄마 저 새가 뭐야? 참새야. 이걸 수백 번 수천 번을 다 받아주신 게 어머니고. 그지. 이제는 알고 있는데도 또 하시고 또 하시고 하는 거를 그냥 예전에 내가 했던 거를 그대로 곧잘할 것 같은데. 네. 야. 그 모습이 이제 어머니 우리 어머니가 나이가 드셨구나. 네. 야,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지. 그렇지. 우리 잘한다. 야, 이 제가 그래. 어렸을 때부터 좀 어머니 오냐 하고 애지중지하면서 저러야. 막내니까 100% 100%. 네, 저희 그런 게 많았을 것 같은데. 삼남매가 있거든요. 네. 오빠, 저, 그리고 제 됐네. 동생. 나이 차이가 저하고도 6살 차이 나거든요. 이제 엄마가 되게 귀하게 키우셨죠. 맨날 우리 병호 하면서 먹는 거 있으면 이거 우리 병호가 좋아한다 하면서 막 절로 갖다 밀어주고 뭐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머님이 좀 어린 제공을 하신 게 있네. 오냐오냐를 키우시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투정 부리는 것도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한테 큰 소리 치는 것도 그래도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엄마가 저렇게 그렇죠. 만약에요. 네. 만약에 어머니께서 지금 이제 어쨌든 좀 연로하시고 했는데 치매라든지 그런 어떤 질환이 오셔가지고 사연자분한테 계속 그 똑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안에 하나라도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너무 궁금해. 네. 엄마가 했던 말을 또 반복하고 하고. 질병으로 인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런 반응을 하신다면 그건 좀 충분히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질병이라는 게 정확하게 대학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서 어떤 소견을 내놨을 때가 질병이면 조금씩 그냥 예전하고 좀 다르신 것 같은데 그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진짜 지금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그동안에 그런 상상을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번도 안 해봤고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에 잠깐 상상을 했는데도 너무 캄캄하네요. 너무 캄캄하네요. 캄캄하죠. 나들도 혼자고 저도 혼자잖아요. 혼자 자식이 혼자일 때 뭐야? 공시자고요? 어머니도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엄마를 모시는 건데 우리 엄마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내가 될구산 우리 딸을 위해서 뭘 해준다고 생각해야 건강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천안에 있다 오셨는데 옷 같은 걸 엄마에 제가 안 맞잖아요, 저랑. 위들은 내가 원하는 걸 입고 바지는 엄마가 원하는 걸 입어가지고 이게 너무 큰 거예요. 내가 이게 허리 44일 때 입었던 거를 입고 나왔다니까 엄마가 이걸 해줘가지고요. 오늘이요? 오늘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진짜 생각해봐 진짜. 미안. 좀 더 객관적으로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이 그렇죠. 지인이겠죠. 옆에 오늘 지인분이 나오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계세요? 2년 교회 선배인데. 선배님. 누가 선배라는 거예요? 예, 예. 예, 보시는 저, 예. 보시는 저, 예. 저, 그죠? 아니, 화나면 밥 안 먹는 건 알고 계셨어요? 우연히 형네 집에 이제 가서 식사를 한번 하게 됐었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솜씨가 되게 좋으세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잘 됐다. 이제 병호 좀 먹이겠다 싶으니까 저를 핑계 삼아 이것도 먹으라 저것도 먹으라 니도 먹으라. 아유 저는 감사하죠. 자꾸 먹으라 하니. 그렇죠. 아, 그래도 잘 먹는데. 그런데 형은 이제 아 밥 못 먹겠다. 소화 안 된다 하면서 이러 나가버리니까. 아 그러면 저 입장에서는 먹다가 나도 놔야 되나? 본인은 다 먹고 싶은데. 형님 맞는데. 맞는데. 그런데 그게 그 다음 날도 안 먹어요. 오. 어, 저녁도 안 먹네? 사소한 가지고 왜 화나가지고 밥 먹는다 하니까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죠. 야. 사안에 따라 달라진다고 얘기했는데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가 지나야지 좀 누그러집니까? 요즘은 뭐 3, 4일. 옛날에 일주일. 예전에는 지금보다 조금 젊을 때는 일주일. 근데 반대로 하는 거 쉽지 않아. 반대로 엄마가 화가 나서 만약에 일주일 동안 밥을 안 드신다고 그래. 해봐요. 어, 그럼 어떻게 해요? 네. 어떨 것 같아요, 옆에서? 그리고 이건 내 스타일이라 그래요. 아, 이건 내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안 해. 아, 진짜. 뻥 생각해. 아, 진짜. 뻥 생각해. 그치, 엄마 사지를 왜 이제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지. 말이 안 나오네요. 그쵸. 그래, 엄마 거꾸로 한번 생각해서 봤어요. 아드님, 막내 아드님 때문에 가장 걱정되는 게 뭐예요? 그래, 저 성질로에 지가 풀지 말고 겉으로도 좀 풀고 빨리 풀고 밥을 빨리 그런 무엇만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예 자꾸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고 큰 아들 때 가서 늦둥이니까 또 그죠? 그래요. 아마 걔도 참말로 사랑이 들어가고 자꾸 사랑으로 말을 하다 보면 야가 자꾸 싫어하는 걸 모르고 내가 자꾸 이 잡고 똑하고 그러니까요. 아이고 내가 왜 했나 싶은 게 너무너무 막 안 됐고 지한테 잘하려고 하다가 자꾸 이랬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머니 어머니 그래 오늘 이 자리 정말로 이래 멋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잘 오셨어요. 어머니 어머니 잊어버리는 거 나쁜 거 아니세요. 잊어버리세요. 어머니가 자꾸 안 잊어버리려고 안 잊어버리려고 막 하면 더 힘들 수 있거든요. 그냥 잊어버리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희도 어제 일이 기억 안 나요. 그럼요. 그리고 큰 것들 키울 때 가마 사랑 많이 내 누구스만 같이 팔고. 네. 저기 우리 아들. 그래. 두 분이 계시잖아요 집에. 어머님하고 대화 좀 많이 나눠주세요. 예,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그러니까. 스타일이에요. 말씀을 맞아. 잘하시고. 재밌게. 네, 재밌게. 근데 대화를 안 나누니까. 그리고 우리 경호 씨가 두 가지를 역제안을 하니까 굉장히 사실은 뜨끔하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충분히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동생에게 바라는 점 얘기해 주세요. 직접. 이제는 정말 엄마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 그렇죠. 그죠. 밥을 굶는다지 하면 엄마가 너무 진짜 마음이 아파가지고 엄마까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좀 해소했으면 하는 바람. 고민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정상훈 씨. 저는 다른 방향으로 유연하게 대처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이 아닙니다. 예. 저도 고민 아닌 것 같아요. 고민 아닌 것 같고 여자친구분이 빨리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조금 좀 벗어나면서 더 엄마를 아들 입장에서 더 챙길 수 있는 그런 내게가 분명히 될 것 같아요. 이게 들어요. 엄마의 저도 집밥이 고민이 필요해. 아닌 것 같습니다. 대화로 잘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네. 버튼을 눌러주세요. 남동생 마지막으로 누나한테 한 말씀 하세요. 누나 하면서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기를 정말 바라는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엄마한테도 어머니한테 한 말씀 하세요. 엄마 네, 살찔게. 제일 많은 의미가 담긴 말이에요. 뽀뽀하면서 뽀뽀 엄마. 그래. 엄마 당신이야라니까. 당신이야 하시고. 어떡해요. 예? 이게 원래 그림이에요. 항상 퇴근에 오시면 오면 엄마가 저를 근데 이렇게 봐요. 엄마 손 좀 잡으세요. 엄마 이제 해드리세요. 듣기만 하신 게 많아요. 본인이 한번 해주세요. 본인이. 어머니 뭐요?
그런데 제가 예. 저 이제 말문 터지셨네요. 결혼 안 하고 이렇게 사니까 어릴 때부터 얘는 너무 사랑이 많아가지고 자꾸 막내 이랬어. 근데 어머니 왜 아드님 얘기를 왜 저한테 이쁘다고 하셨어요? 내일은 그나마 어머님이 촉이 좋으셔. 자, 얼마나 많은 표를 얻었을지 결과 보여주세요. 엄마의 잔소리가 실려. 제발 포기해 주세요라는 제목인데. 안녕하세요. 매일 연기하며 사는 초등학교 5학년 엄예은입니다. 딸, 연습했지? 자, 시작해봐.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아, 다시. 저한테 왜 그러세요? 다시. 저한테 왜 그러세요? 다시? 야, 감정선이 그게 아니잖아, 어? 너 연습했어, 안 했어? 그래서 배우 되겠어? 전요, 매일 아빠와 연기 연습을 해요. 근데 전 배우가 될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어요. 예은아, 너는 무조건 연기자가 돼야 돼. 그게 네 업이야, 어? 엄예은, 허리 펴라고 했지? 너 미래의 연예인이 될 몸인데 그게 허리 구부정해서 그게 돼, 안 돼, 어? 허리 펴겠다. 표정이 그게 또 뭐야, 어? 내가 그렇게 웃지 말랬지? 이는 보이면 안 되고 입꼬리는 살짝만 올라가게. 자, 다시 웃어봐. 이렇게 전 8살 때부터 아빠의 집중관리를 받았어요. 자, 아빠 새 차 뽑았다. 짜잔! 연예인들이 타는 벤! 연예인들이 타는 벤! 와. 연예인들이 타는 벤! 와. 우리 미래의 대스타가 탈 건데 아무 차나 탈 순 없지. 아빠는 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요? 저 진짜 연기하기 싫거든요. 제발 저희 아빠 좀 설득해 주세요. 한번 만나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꿈의 주인공 나왔어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빠 때문에 고민이 열... 알 다섯... 알... 벌써 나이 속이는 거예요? 연예인 될 거라서. 네. 네. 5학년 엄예은입니다. 네. 연예인 지금 연기를 배우고 있다면서요. 네. 그럼 작품에 혹시 출연한 적 있어요? 어, 아, 네. 근데 제가 스치는 역할만 많이 해서 잘 안 나오는데 그 KBS 고양이는 있다랑 은이랑 못난이 주의보랑 네. 못난이 주의보 나 출연했는데? 어쩌라고 이거 못난이 주의보 못 봤어요? 이, 제가 못난이 못 봤어요? 못난이 주의보에서? 네 못난이 주의보에서? 네 아, 못 봤어요? 네. 심지어 주인공이었는데? 네 내가 주인공이에요 열심히 할게요 네. 근데 네. 왜 여기 나올 정도로 배우가 하기 싫어요? 그러면서 막 출연도 막 하고 있는데 왜? 아 제가 7살 때 네. 아빠가 시키셨는데 네. 그 아빠께서 꿈이 연기자였었어요. 아빠가. 근데 아빠께서 그걸 제가 이어주시길 바래서. 네. 아빠가 막 연기하라고 강요를 해요? 네. 예은이한테? 네. 연기자의 길로 가래요. 아. 아니 근데 지금 앞에 앉아 계신 아빠가 보이는데요. 아 이게 예사롭지 않아요. 보통 기운이 아닙니다. 보통 기운이 아니에요. 약간 젊은 소름도 느껴지네요. 아니 5년간 열심히 해왔는데 왜 갑자기 지금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아, 왜냐면은 아빠께서 억지로 시키신 거고 3년간 송도에서 강남까지 연기학원을 다녔어요. 아, 저기 뚫려서 다행이지. 몇 학년 때? 몇 학년 때? 3년 8살 때부터요. 야, 그래 갖고. 다녔는데 그게 너무 지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나중에 도움 된다고 네. 수영 학원이랑 피아노 같은 이야. 거. 아, 연기에 도움 된다고? 네, 다니게 하시고 그리고 아빠께서 지금 가르쳐 주세요, 연기를. 아빠 연기가 시원찮아? 아, 네. 아, 네. 가르쳐 주셔가지고 하는데 대사가 엄청 긴 대본을 주셔가지고 그걸 외우래요. 예. 그걸 못 외우면 또 혼나고 이제 감정 연기 같은 것도 엄청 어렵게 시키시는데 그런 것도 못 외우면 혼나요. 혼나고 바쁘시면 톡으로 영상을 보내서 예. 검사를 하세요. 톡으로 영상을. 아, 네가 찍어 보내야 돼요? 와, 네. 자유연기 해가지고. 네, 근데 만약에 그걸 못 보내면 또 혼나요. 오빠도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조금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네. 그래서 부모님한테 아 이제 좀 그만하고 싶다 네. 말씀을 드렸더니 흔쾌히 그만하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예은이도 한번 그렇게 엄마, 아빠한테 좀 또래 친구들이랑 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 본 적 없어요?
아, 해본 적 있는데 안 통해요. 안 통해요? 아빠가 저한테 이때까지 해온 게 있는데 갑자기 그만두냐고. 그래서 엄청 화나셔가지고 이제 하고 싶은 척을 해요. 그 꿈 말고 연기자에 대한 꿈 말고 진짜 본인이 하고 싶어. 진짜? 연기 하고 싶어. 진짜 너무 하고 싶어. 초등학교 선생님이 하고 싶네. 좋다. 나쁘지 않은데. 예은이 공부도 잘해요? 아니요. 왜? 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저희 5학년 선생님이 피아노를 치시면서 노래를 부르셨는데 그거 보고 선생님 되고 싶었어요. 아, 얘가 말을 너무 노래 가르치고 예쁘게 하고 뒤통수 이쁜 거 봐요. 근데 어머 진짜 본인이 연기를 하기 싫어하면은 결국 못 하게 돼요. 그럼 맞아요. 근데 아버지가 왜 그러시는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아버님. 저 정말 너무 충격받은 게 정말로 벤을 사셨어요? 네, 벤을 샀죠. 이제 연예인이 타는 아주 큰 건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좀 중저가 연예인들 타는 거 있잖아요. 중저가 연예인이요? 중저가 연예인이요? 대체로 어떤 연예인? 그래, 우리는 좀 작은 거. 아니, 우리가 중저가 이렇게 고가 이런 게 다 나눠지나 봐요. KBS에서 차를 보내주거든요, 출연자들한테. 보내준다고 하는데 굳이 마다하시고 저 축제배를 타고 오셨대요. 저 축제배를 타고 오셨구나. 네, 축제배는. 사연을 접수해서 나올 정도로 심각하게 싫어하는 걸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예. 네, 우리 예은이가 연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어려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은 이제 놀고 싶어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좋아해요. 근데 잘해요. 나비 넥타이 일부러 하고 오신 거죠? 그러니까 나 궁금해. 항상 저 이렇게 입고 다녀요. 원래 평상시에? 네. 아버님이 굉장히 멋쟁이. 멋쟁이에요. 그리고 이목구비도 이목구비도 지금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래서 옛날에 그런 꿈을 가졌다고 충분히 이해가 돼요. 아, 그리고 좋아. 그리고 아니, 정말로 일어나봐요. 아니, 촌스러운 게 아니에요. 정말로 잘 입은 거예요. 아빠가, 어머. 네, 옷 잘 입은 거예요. 근데 괜히 아빠가 막 이렇게 인사하고 노래할 것 같아. 아니, 근데 예은아, 아빠는 연기하는 거 좋아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아, 제가. 이게 좋다고 그랬다면서. 아, 아빠께서 그때 화내실 때 좀 무서워가지고 아빠한테 연기가 다시 재밌어졌다고 거짓말 쳤어요. 거짓말. 거짓말이에요. 야, 근데 그걸 믿은 거 보니까 연기를 진짜 잘하잖아. 그러네. 아니, 화를 얼마나 내셨길래 애가 믿어요. 거짓말을 얼마나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예은이가 연기를 갑자기 하기 싫다고 하니까 좀 당황을 했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좀 버럭 화를 냈죠.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싸웠어요. 싸우다 보니까 목소리가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은이가 좀 놀랬던 것 같아요. 실례지만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어려요. 아빠. 39입니다. 39? 네. 동안이다. 굉장히 동안이다. 굉장히 동안인데. 근데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으신데. 네. 아버지 제가 볼 땐 지금 직접,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오디션 보시고. 보시죠, 왜? 하고 다녔어요. 네. 집사람이랑 예전에 이렇게 했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저는. 아, 지금은 도전 안 하세요? 아, 지금은 안 하죠. 지금은 안 지금 하고. 애가 셋이라. 근데 그럼 해보셨으니까 알잖아요, 사실. 예. 이게 강요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치? 한참 꿈을 꿀 수 있는 나이인데 그걸 왜 강요를 하시는지 좀 이해가 안 되죠. 진짜 궁금해요. 예은이가 연기를 잘해요. 아, 이거 알겠다고요, 그거는. 네. 그게 아니, 상대적인가 하면 전. 네, 말씀하세요. 어렸을 때 이제 연기를 처음 시작한 게 이제 혼자 이렇게 춤추고 집에서 막 수줍음이 많아서 시켜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연기 학원을 데리고 들어갔죠. 데리고 가서 시켜보니까 1년에 한 번씩 이제 학원에서 테스트를 하는데 예은이가 그 거기 한 3, 400명 되는데 거기서 1등을 했어요. 요. 아, 진짜로 1등 한 거예요. 아니, 그건 아는데요. 이거예요. 잘해요. 되게 잘하는데 얘가 싫어하잖아요. 그럼 하면 안 되지. 그렇지. 그러니까 아직 어리니까. 네. 아직 어리니까 얘가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아직 판단력이 없으니까. 네, 그거는 본인이 강요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예은이한테 궁금한 게 그때 1등을 했을 때는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도?
기분 좋았겠죠. 아, 좋지 않았어요. 어, 왜? 좋지 않았어요. 어, 왜? 이거는 억지로 하고 제가 하기 싫어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래서 좋지 않았어요. 예은이가 정말로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전폭적으로 좀 지원할 네.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그렇죠. 왜 지금부터?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애가 우리 예은이가 정말로 잘해요. 아니 알았다고. 아, 그 얘기는 안 같은 얘기는 안 하셨다고. 네. 근데 진짜 실패잖아요. 싫어? 재미진 사람이네 저 사람이. 잠깐 지금 해봐. 그러면 얘기 대답해 줘봐요. 아빠 물어봤잖아. 싫어요. 자, 싫어요. 자, 싫어요. 자, 싫어요. 자, 싫어요. 의견을 존중해 줄 수 있나요? 아니요. 아니 왜 아역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들어보고 어, 싶어요. 아, 이제 아무래도 경쟁률이 성인보다는 아역이 좀 적으니까 시작을 했죠. 사실 이제 그런 거보다 수줍음을 많이 탔었는데 학원을 다니면서 애가 그런 게 없어졌어요. 없어졌으니까 그냥 그만 다니면 이제. 되잖아요. 근데 잘해요. 아우 진짜. 아니 봐봐요. 본인이 생각해 보세요. 아역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성공한 배우가 딱 생각나는데 몇 명 돼요? 김혜수 씨. 김혜수 씨. 네, 몇 명 되냐고요. 앵무새세요? 왜 따라하세요? 특히 배우는 다섯 손가락 안에 안 들어와요. 그럼요. 딱 생각이 안. 근데 그렇죠. 되게 많은 배우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아역부터 안 했어요. 저 하나 물어볼게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꿈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딸한테? 처음 들었어요. 아. 물어보지도 그러니까, 않았던 거죠. 그리고 물어보지 딸의 꿈이 궁금하지도 않았던 거죠. 연기 학원도 다니고 있는데 왜 연습을 아빠가 그래 부담스러워 아빠가 시키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 하나 갖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가외를 해주는 거죠. 잠깐만요. 제 돌발로 아버지 연기 한번 해보세요. 제일 자신 있는 연기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줘봐요. 상대요. 아 지금 교수님이세요 여기 연기과 교수님. 아무거나 좋으니까 자유 연기 한번 해보세요. 옛날에 오디션 했던 거. 예은아 한번 해볼래? 아니 아빠. 저는 못하죠. 저는 가르치기만 하죠. 못하는 거 어떻게 가르쳐요? 아빠 그 오디션 본 그랬다며. 한번 그거 해보세요. 연기. 20년 전인데. 그 봐요 지금 수줍죠? 수줍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조금만 연기해볼 수 있어? 아무거나? 아무거나. 짧게라도. 네. 응, 한번 해봐봐. 어, 아무 연기랑 응, 아무 연기나. 아, 왜 이래? 엄마는 내가 이깟 인형 하나 받은 게 그렇게 싫어? 도대체 엄마가 나보고 뭘 해줬어? 오케이! 오, 잘한다! 잘한다. 어? 뭐야? 뭐 어느 부분이 잘못된 거예요? 어떤 저는 소리를 위해서 네. 아빠한테 왜 이래 이거? 어느 부분이 잘못된 것 같아요? 네. 끼가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잘못된 것 같아요? 지적해보라고요. 어, 잘했어. 뭐야! 평소에 저렇게 잘했어라고 말을 해줘요? 보통? 아니요. 응? 아니요. 지적을 많이 해요. 지적만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하기 싫지. 특히 어떤 걸 해줘야 되는데. 연기 지적 많이 한다는데 부러움으로 어떤 걸 지적하세요? 다른 거는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우는 연기가 조금 좀 미흡해서. 그게 우는 연기가 네. 왜 안 되는 줄 알아요? 모르시겠죠? 감정이 조금. 아니요? 아니죠. 내가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럼. 네. 좀 전에 우리가 했던 거 해봐요. 그랬더니 아이 저는 20년이 돼서 얘한테 너 물어봐. 네. 아이 저는 이거예요. 아 그거라니까요. 근데 그걸 시키니까 애가 하기 싫죠. 그럼 우리 예은이는 울 때 뭐 슬펐던 거 막 이렇게 어떤 생각하면서 울어? 아 저도 슬픈 거 떠올리는데 눈물이 안 나와요. 슬픈 거라면 뭐? 엄마가 죽는 거. 어머, 아유, 이런 생각을 왜 하냐고. 저희 어머니를 한 3,000번 죽인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를. 왜 생각을 해요? 진짜, 그래. 진짜. 아, 왜 엄마를 3,000번 죽이고. 왜 그러냐면 어린 나이는 특별히 슬플 만한 걸 생각해내기가 어렵거든요. 아, 이별을 해봤어, 뭘 해봤어. 아, 왜 그걸 생각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생각해야 되는 게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 예은이한테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거. 아빠가 만약에 연기를 지적하자고 계속 잘한다 칭찬해주면 연기가 좀 좋아질 수 있을까? 하기 싫은 거예요. 얘가 지금 닫혀 있어요. 예, 몇 번 돌아가셨던 우리 어머님을 한번 만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길어서 엄마를 만나볼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따님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거 알고 계셨어요?
아빠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엄마니까 알고 있겠지. 정말 저렇게 하기 싫어하는 거는 처음 알았어요. 아, 엄마랑 대화를 안 하나요? 저랑은 대화 엄청 많이 해요. 친구처럼 아, 그렇지. 하는데 네. 이 얘기는 안 한 거구나. 아, 왜냐면 엄마한테 말하면 아빠한테 또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아빠한테 혼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 못 말했어요. 그리고 얘는 지금 고통이라니까. 너, 네가 울고 그러면 또 엄마 아빠도 싸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 연결되는 거죠, 그죠? 그럼 연기하는 거 싫다는 거 누구누구 알고 있어요? 뭐 저랑 친구들? 여기 안녕하세요 작가님밖에 안 몰라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왜 친구들한테 얘기하냐? 야, 저... 친구들한테 그냥 연기에 대한 걸 말하기 싫었어요. 친구들한테. 공감대가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속 시원해서 작가들한테 얘기 나오니까 그러니까. 목 속이 시원했어요? 그리고 예은이는 학교 끝나고 난 다음에 친구들이랑 이렇게 약속도 있을 수 있고 근데 학원 가는 것들이 그래서 더 싫었을 수도 있겠네요. 아, 네. 제가 친구들의 약속을 잡았는데 그 전날 바로 아빠께서 오디션 본다고 그러시니까 친구들이랑 같이 못 놀았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삐져가지고 저한테 배신자라고 얘기한 적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진짜 학교에서 왕따 문제도 생기고 이러는 거예요. 되게 예민한데. 아니 근데 엄마가 좀 세게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많이 얘기할 수 있지 않나요? 많이 얘기했었죠. 아빠한테? 네, 많이 얘기했는데 할 때마다 싸우고 정말 1도 안 통해요. 네. 쟤는 진짜 연예인이 될 건가 보다. 저도 주입을 당한 거예요. 아, 그러면 어머님은 마음이 어떠세요? 따님이 연예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원하면은 얼마든지 밀어줄 수 있지만 싫다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된다고 하면 무조건 예은이가 원하는 쪽으로. 그렇죠. 그렇죠. 어머니 생각이 맞는 거. 어머니도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동안. 너무 받았죠. 그러니까 한 번은 저희 애기 아빠가 연기 연습을 시킨다고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요. 우는 연습을 시킨다고 이렇게 하면은 혼내고 있어요. 그러면은 혼내니까 다그치니까 막 울어요. 그러면은 너무 화가 나고 밖에서 듣고 있는데 울면은 거기다 대고 그거라고. 그거예요. 우는 연기라고 계속 우는데.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 하면 야 무조건 돼. 왜 그렇게까지 아니 그 아빠 저희들도 우는 연기하면 진 빠지고 힘들거든요. 하물며 예은이 같은 경우는 지금 11살, 12살인데 굉장히 힘들다라는 생각들은 안 해보셨어요? 아무래도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좀 집중해서 시키다 보니까 그게요, 애가 진짜 힘들어서 울고 있는데 그럼. 연기 좋다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럼 저희가 근데 왜 아내 의견은 왜 무시하는 거예요? 재능이 보이잖아요. 보이니까 시키는 거지. 부모라면 지원해주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맞는 건 원론적으로 맞는 건데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네. 이렇게 보면은 남편이 약간 튀는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이의 행동이 아니라 그냥 본인이 어디 가서 막 자꾸 자랑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아내분은 뭐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 없어요? 원래 저희 남편이 좀 튀는 거를 좋아해요. 네. 솔직히 너무 싫은데 나비네 따위도 솔직히 창피해서 같이 잘 안 다니고 싶을 정도로 예, 막 놀이동산 갈 때도 이렇게 입고 가요. 예, 클러치 들고. 본인이 연예인이 꿈이어가지고 방송 욕심도 있고 그걸 또 아이한테 주입시키고. 그러니까 저는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런 거. 야, 충분히 이런 거지.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자식에게 전달해서 무조건 주입을 시키는 건 그거는 정말 잘못돼. 예은이가 지금 싫대잖아요. 동생이 두 명 있죠? 네. 그 동생 두 명 중에서는 좋아하는 애들 없어요? 연기하는 거? 둘째가 좀 보이긴 해요. 둘째가? 네. 그것도 아빠 둘째 보이는 거지 애가 좋아하냐고. 아, 첫째, 둘째 다 시키시게? 셋째까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그런 건 없어요, 아빠가? 막 예를 들면 친척이나 누가 오면 네. 연기해봐. 시키지. 아, 네. 와, 나 그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진짜. 그건 정말. 개그맨들한테는 웃겨봐, 이거. 그렇죠, 그렇죠. 진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갑자기 아빠께서 연기해보라고. 시키세요. 아빠 친구네 집에 갔는데 예은아 너 연기해봐 이러는 거예요. 저는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창피하지. 네. 또 안 하면 아빠한테 또 혼나요. 정말로 이게 다 트라우마예요. 그러면 하나 그런 대사를 만들어요. 그만 제발 그만하라고! 아빠가 그쵸. 어떻게 화를 내요? 야, 너 오빠랑 대사 외우고 좀 표정을 좀 더 심각하게 하고 그러라고 하시면서 아니,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데? 아빠 친구 두 분이랑 네. 가족들 네. 그리고 제 또래 친구들도 있어요. 또래 친구들? 진짜 너무 싫었겠다. 아, 근데 왜 시키는 거예요? 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죠. 그럼요. 담력? 훈련? 연기가 좀 담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통 이제 오디션을 딱 가면 기죽지 않고 딱 자신 있게 하게끔 하려고
커피숍이나 이제 카페 뭐 식당이나 이런 데서 모르는 데서? 네. 모르는 사람들한테? 거기서 이제 시키죠. 어떻게 해요? 카페나 식당에서? 야 어떻게 식당에서 해?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아무도 없는 그냥 허공에다가 화내는 연기를 시키셨어요. 근데 그거를 또 안 하면 혼나잖아요. 사람들 막 있는데? 아닌데. 아니 근데 딸 아이의 그런 걸 막 감당하기 그러니까. 힘들 것 같지 않아요? 막 하고 막 사람 보면서 시키고 근데 또 하면 또 잘해요. 잘하고. 아니, 무서워서 한 거야. 아니, 카페에서 잘한다니까요. 무서워서 한 대잖아, 무서워서. 말이 안 통하시는 분이냐, 왜. 아니, 카페에서 시키면 식당이나 이렇게 하면 진짜 잘해요. 뭐. 혼내니까. 아니, 잘하는 거 안 되니까. 잘하는 거 알아요. 우리 좀 전에 봤잖아요. 좀 전처럼 했겠죠. 그렇지만 마음속으로 얘가 막 속상해 있잖아요. 그게 싫다잖아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우리들도 우리가 어떤 이런 무대가 아닌데 이런 데 여러 시즌에서 울어봐 그러면 안 울어요. 연기해봐 그러면 안 해요. 왜? 창피하거든요. 근데 얘는 카페에서 왜 해요 얘가 창피하게. 저는 그냥 그게 예은이가 그게 업이려니 하고 지금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얘가 업이려니 하냐고. 왜 해요 업이죠. 진짜 업업쓰고 싶다. 본인이 애라고 당하면 안 된다고요. 아니, 근데 아빠, 얘는 얘가 선택하는 거지. 아니 아버님도 사실 지금 여기 와서 당황했어요. 그전에는 예은이가 좀 좋아하는 거 같고 또 재능도 있고 그러니까 이 정도인 줄은 몰랐는데 지금 아버님 충격이죠 계속 지금. 네. 근데 이런 거 아버님은 소통을 안 하고 있는 거야. 책대준 씨가 얘기해요. 중학교 때 너무 싫어했다면서요. 아, 그러니까 저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어머니는 굉장히 영리하게 저한테 보상을 해주셨던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강요가 아니라 저한테 뭐 최신 핸드폰. 근데 나중에 중학생 됐을 때는 그 과거가 아 너무 싫었죠. 싫어가지고 그 얘기 좀 해줘요. 매직키드 아니야 그러면 가서 그냥 무조건 싸웠대. 네, 전 진짜 정말로요. 네, 알아보면 싸웠대. 알아보면. 저는 알아보면 싸웠어요, 진짜로. 저는 왜냐면 학교 입학하자마자 전교생이 거의 다 보러 왔어요. 그렇지, 진짜. 그렇지. 그래서 이런, 연기를 그만둔 거예요? 그래서 전 그만뒀어요. 아, 만약에 딸이 그 사춘기가 돼갖고 반항하고 안 하겠다 그러고 막 삐뚤어지고 막 이러면 집 나가고 어떡할 거예요? 그게 아빠 책임이야. 배신감 느낄 것 같아요. 지금 네? 제 얘기라면 잘 듣다가 배신감을 느낀다고? 네, 배신감을 느낄 것 같아요. 그거는 본인이 그렇게 야, 만들었다고 생각하진 않을까요? 따로 속상한 거 또 있었어요? 아, 네, 있었어요. 오디션을 봤는데 제가 그 연기를 했어요. 근데 네. 너희들은 연기를 너무 못한다. 그런 거예요. 아빠가? 네. 아빠가? 아니, 아니요. 심사위원이. 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아빠한테 말하려 했는데 아빠한테 말하면 뭔가 또 혼날 것 같아서 아빠한테 뭔가 기대고 싶었는데 또 혼날 것 같아서 못 말했어요. 예은이나 이런 식으로 한창 사랑을, 아빠의 사랑을 그러니까. 만 받아야 되는 나이인데 혼내고 강요하고 싫어하는 걸 시키고. 아, 예은아, 그러면 난 제일 궁금한 게 연기 이렇게 시키면 그만큼 공부도 시켜주죠? 아니요, 공부는 하지 않고 연기 공부만 열심히 하래요. 네? 아이고, 연기 공부를 하려면 얘기 안 공부를 해요? 해야 돼요, 아버님. 아빠 뭐라 그랬네? 아빠 그냥 공부는 나중에 해도 되고 그냥 연기 공부 먼저 하래요. 공부 안 해도 된다는 공부 안 해도 된대요? 네. 왜 학교까지 이렇게 빼가면서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학교 수업은 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중요하죠. 네. 중요한데 이제 오디션이 이제 그때 막 자기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잡혔어요. 그럼 해야죠. 오디션을 보거나 이렇게 하면 2차, 3차 최종까지 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싫다고 하잖아요. 아니 지금 아버님이 지금 모르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아빠와 딸 사이의 느낌이 아니에요. 매니저야, 모든 매니저. 보여줄 수 있고 조련사야, 조련사. 아빠가 기댈 수 있고 뭐 이런 사이가 아니라 마치 진짜로 얘기할게요. 매니저 같아요. 사이 안 좋은. 연기자와 매니저 같은. 사이 안 좋은. 상품으로만 바라보는. 아니 예은이가 얘기하면서 아빠 눈치를 슬슬 보는데 마음이 아파요. 어머니 예은이가 이거 말고 또 뭐 싫어하는 거 있어요? 우리 예은이는 연예인이 될 거니까 스타가 될 거니까 항상 허리를 곧게 쓰고 앉아야 하고 사사건건? 그거를 한 진짜 5분에 한 5번? 오~ 네, 엄청 많이 해요. 근데 본인은 정작 진짜 이렇게 앉아있어요. 본인은 자세가 정말 안 좋거든요. 여자는 항상 얼굴도 촉촉하게 있어야 되고 입술도 촉촉해야 되니까 리크로즈 튀김 바른 것처럼 이렇게 맨들맨들하게 튀김 바른 거 항상 입술은 마르면 안 된다. 리크로즈 발랐니? 허리 똑바로 펴라. 허리 펴라. 리크로즈 발라라. 셀카 찍을 때 각도랑 눈도 크게 떠라 하시고 이제 막 뭐라 그래야 되지? 혹시 다이어트? 아 네. 아 진짜? 다이어트. 다이어트? 애가 무슨 다이어트래? 어떻게? 제가 37kg인데 그게 원래 정상이거든요. 근데 아빠께서 빼야 된대요. 왜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일단 빼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도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아니 지금 약간 입술 이 침을 바르는 습관이 있죠. 어, 있어. 어, 이게 불안하거나 긴장하거나 이러면 예. 침을 바르거든요. 어, 아버님 근데 예은이한테 다이어트를 원하셨어요? 이게 뱃살이 좀 잡히더라고요. 아버님. 아이고, 아버님. 뱃살이 잡히지 않아요. 아니 아버님 저희가 볼 때는 체형도 이쁘고 괜찮은데 예은이한테 이렇게 예쁜 채연양도 12살 때 60kg였대요. 방금 옆에서. 제가 성장이 좀 빠르긴 했는데 12살 때 키가 150 분과 160에 컸네. 네, 몸무게가 한 60 정도 갔었어요. 오우. 되게 뚱뚱했었거든요. 알아서 예뻐집니다. 아니 한참 많이 먹고 커야 되는 아이잖아요. 왜 그래요? 그까진 아니고 이제 저녁 때 밥을 좀 덜 먹고 단 거 좀 덜 먹으라는 거지 뭐. 피아노 아니면 뭐 어떤 스포츠 이쪽이랑 조금 헷갈리신 것 같은데 달라져요. 그런 쪽에 소질이 있고 재능이 약 특출난 그런 친구들은 하기 싫다 하더라도 조금 너무 특출나면 이럴 수 있죠. 근데 이거는 그거랑 완전히 달라요. 골프다 뭐 박세리처럼 뭐처럼 키우고 싶다 그런데 뭐 재능이 있다 손 치더라도 아버지가 전혀 알지를 못하는데 잘못된 폼을 계속 그렇지.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오히려 더 안 좋게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몰랐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빠가 무섭기도 하고 엄마랑 분란나는 것도 싫고 그죠? 근데 예은이가 오늘 처음에 딸 솔직한 말을 했잖아요. 아빠 난 싫어요. 단호하게. 처음부터도 싫었어요. 지금 싫어요.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연기를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아, 복합적으로 들었잖아요. 아니, 네. 대답을 해주세요. 아니, 대답을 해봐요. 네. 네. 계속 시키실 거예요? 예스. 아니, 잠깐은 실수는 있죠. 실수는 있는데 그 예은이의 캐릭터하고 그런 게 맞는 그 역할이 만약에 오면 네. 오디션은 아니 그걸 왜 싫다고 주장을 싫다고 하시나요? 하잖아요. 싫다고 하는데 아니, 왜? 반복이죠. 그러니까 처음 들었어요. 처음 솔직히 그렇죠. 저도 좀 네. 그럴 수 있어요. 못한대요. 충격이에요, 진짜. 근데 예은이가 만약에 좀 쉬고 싶다 그러면 일단 조금만 쉴게요. 조금만 쉴게요. 아니 조금만 쉬는 게 아니라 이게 이런 것 같아. 좀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냥 인생 선배로서 우리 다 연기자들 선배잖아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얘는 쉬어야 돼요. 언제까지 얘가 다시 하고 싶을 때까지. 그렇지. 그게 오디션이 잡히는 그날까지가 아니에요. 얘 끼가 있고 얘가 좋아하는 애면 반드시 아빠나 다시 할게요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럼 진심 담아서 한 번 더 얘기하세요. 그래, 예나. 아빠, 시간 나면 놀이공원 같은 데도 가서 우리 많이 놀아주고 그래. 그런 건 다 좋은데 연기는 이제 그만뒀으면 좋겠어. 아. 사랑해. 야, 말도 풀어지 그냥. 자 일단 자 고민자인데 상우 씨 아빠 충격받아 고민이에요 이건 예 고민입니다 저도 완전 고민이에요 저도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땐 진짜 아빠가 하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 맞아요 아빠가 하고 싶은 건데 그걸 대리 만족하는 거야 진짜 진짜 예은이가 그 끼가 있다라고 느끼시면은 가끔 예은이 손 잡고 좋은 영화 같은 것들 가서 뮤지컬 가서 뮤지컬 공연 보고 공연을 보고 공연 보고 맞아요. 자극을 영화 자극을. 보고 그다음에 아빠랑 같이 맛있게 점심 먹고 절대로 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고민에 공감된다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4, 4, 3, 2, 1. 아버님, 아버님도 딸에게 직접. 예은아, 아빠가 그렇게 예은이가 그렇게 생각하는 줄 진짜 몰랐고. 그래, 몰랐어. 앞으로. 이제 예은이하고 생활도 많이 좋은 두물날라 그런다. 놀이공원도 좀 가고 예은이랑 얘기도 많이 해서 이제 예은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도록 아빠가 지원해줄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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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얼마나 많은 피를 얻었는지 자, 보여주세요. 자, 제발 포기해 주세요. 야! 아니, 그런 거예요.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그의 집은 어디인가? 안녕하세요. 전북 군산에 사는 자녀 셋을 둔 30대 주부입니다. 제가 안녕하세요 사연을 보낸 이유는요. 바로 남편 때문입니다. 저와 토끼 같은 자식들이 있는 집이 아닌 자꾸 엉뚱한 곳에서 잠을 자요. 띠리리리리리. 여보,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안 와요? 여보,
나 여보간이 경비입니다. 나 경비라고요. 남편이 지금 쓰레기장에서 자고 있습니다. 쓰레기장? 네, 오셔서 빨리 처리를 좀 해주시죠. 남편은요, 술만 마시면 곤히 잠들어버립니다. 근데 길거리, 남의 집 앞, 심지어 쓰레기장에서도 곤히 잠든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남편이 정신 좀 차릴 수 있을까요? 제발 좀 도와주셔. 네. 저도 술 좋아하거든요. 근데 뭐 가끔 가다가 택시에서 잠들거나 아니면 지하철에서 잠들거나 그런 적은 있었어요. 똥 싼 적도 있죠. 아 진짜? 네, 계단 올라가다가 계단 올라가다가 똥 썼어. 진짜? 네. 진짜 계단 올라가다가 똥 썼대. 아니 저희가 이제 차라리 자. 똥 싸운데 진짜. 네, 대학생 때 뭐 술 먹고. 저희들이 일산이어가지고 정말선 역에서 내려가지고 집까지 마을버스 타기는 애매하고 걷기에는 좀 먼 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돈도 없고 그러니까 항상 걸어다녔어요. 근데 걷기 시작하니까 장원동이 활발해지죠. 보이시죠? 어? 우리 집 저기 보이는데 이걸 못 걷겠는 거예요. 약간 전개구가 오죠. 이게 어떡하지? 갔다가 그렇죠. 올 때 정말 교수님 멈춰야 돼. 참아야 돼. 와, 땀이 나는데 근데 이제 다 왔는데 계단 저희가 4층이었어. 근데 4층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아침이라가지고 막 이불 터시는 분도 보이고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올라가자 무조건. 아침에 싼 거예요? 네, 아침까지. 아, 새벽까지 마시고? 1층에서. 어디? 어, 별로 올라가지. 긴바지셨어요, 긴바지. 예? 긴바지요? 아니, 긴바지요, 긴바지. 아, 다행이다. 왜냐면 저희 형이 제가 이렇게 현관 앞에 서 있는데 저희 형이 이렇게 달려가는데 헨젤과 그레텔처럼 툭툭툭툭 헨젤과 그레텔처럼 툭툭툭툭 진짜? 진짜? 저희가 소환자 4학년째 그건 애기니까 애기니까 자, 술만 먹으면 아무 데서나 자는 우리 남편 때문에 고민이라는 네네. 주부님 모실게요. 자, 나와주시죠. 정말 남편이 술만 취하면 아무 데서나 자요? 거의 일상 기본이 길에 자는 거는 기본이고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전화 되게 많이 해요. 파출소에서 데려가라고. 아, 간혹 한두 번 있었던 걸 이렇게 과장하신 거예요? 아니면 거의 매일 그래요? 술을 마시면. 술을 마시면? 네. 술을 마시는 주기가 어느 정도 되는데요? 일주일에 다섯 번? 여섯 번? 그거 거의 매일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마시면 그렇죠. 무조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진 않겠지. 그 적정선이 없어요. 이기지도 못할 술을 네. 대체 얼마나 드시는 거예요? 거의 기본이 두 병은 먹어요. 두 병. 네, 근데 이제 기분 좋을 때 뭐 세 병, 네 병, 많게는 다섯 병. 약간 제한이 없이 그냥 드시는 거예요. 네, 그냥 마시는 거예요. 죽자고 먹는 거. 결혼 전에 몰랐어요? 언제 알았어요? 이런 거 알았어요? 결혼 전에도 알았어요. 한 번은 그 결혼 전에 신랑이 이제 그 기숙사 생활할 때요. 결혼 전이니까 신랑이 시부스가 잘 간 거예요. 문 열린 순간.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문이 이렇게 키는 거예요. 안 닫히니까. 경비실 고장난 것 같다고. 그래서 경비실 15층까지 갔는데 사람 이렇게 옆에서 자고 있는 걸 이렇게 해서 죽은 줄 알았대요. 인사각을 한 거. 그렇죠. 네. 네. 하죠 그래서 119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 이렇게 됐다. 다행히 술에 취해서 숙면을 하고 있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깨워가지고 잘 달래서. 그러면 엘리베이터 그 말고 결혼 이후에. 얼마 전 얘기인데 예. 신랑이 또 회식을 하고 또 술을 거하게 먹은 거예요. 그 집을 온다고 전화가 왔는데 집이 안 오는 거예요. 다시 또 전화했더니 어떤 사람이 받는 거예요. 남동 옆에 가가지고 여기 어디 기숙사 몇 동부터 앞인데 여기 아저씨가 쓰레기장 옆에서 누워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그 스티로폼이 있는데 거기 비계를 이렇게 또 베주셨더라고요. 미치겠다. 근데 그 베개가 제주 특산물 베개인 거예요. 진짜요? 특산물 베개. 꿈꾸나봐. 좋은 꿈꾸 계시죠. 세상에. 아, 혹시 남의 집에 가서도 자요? 친구 집 가서도 잘 자고요. 그리고 정말 생판 모르는 집 가서도. 네? 그러니까 저희가 409호에 살았을 때였어요. 근데 신랑이 4층 올랐었는데 5층 올라섰나 봐요. 509호로 갔는데 이제 409호인 줄 알았겠죠. 문을 부신 거예요. 왜 문 안 열냐고. 와, 계속 되게 힘들어. 얼마나 무섭겠어. 그래서. 그 집 앞에서 잠을 자버렸어요. 그 집 사람들 얼마나 무서웠어요. 그럼 509호 사람들은요? 없었나 봐요. 다행히 있었으면 신고를 했겠죠. 그렇죠. 이상한 사람 없다. 나중에 남편한테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뭐래요? 몰랐대요. 기억이 몰랐대요? 안 나는데요. 나 어떻게 집에 와 있어? 그래. 우연히 비밀번호 맞았으면 그 집 들어가 잤네. 그렇죠. 그러니까. 1, 2, 3, 4가 똑같다는 거지. 네. 일단 남편 한번 만나볼게요. 자, 남편 어디 계세요? 고민 이해는 되세요? 이해는 돼요. 안 되면 안 되지. 이해는 되는데 좀 제가 절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왜 자꾸 아무 데서나 주무시는 거예요? 진짜? 제가 자고 싶어서 아무 데나 자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기분 좋게 막 술을 막 먹고 있다가 얘기도 해요. 근데 어느 한 잔을 딱 먹으면은 딱 이제 확 가버려요. 쓰러져 버려요. 그러면 딱 조심해서 딱 끊어야 되잖아. 아, 그러지 못하죠. 근데 사람이 술을 먹다 보면은 그게 아니, 매번 딴 데서 그래도 말이야. 이런 일이 계속 이렇게 잤다 보면은 야 이거 어? 내가 여기서 자고 있는 거 이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아까까지 계속 먹고 있었는데 그쵸. 순간 이동이 된 거지. 여기였는데 눈을 뜨면은 딴 곳이지. 이제 막 좀 희미하게 이제 그게 무서운 거야, 해뜰 그게. 때쯤 이제 길바닥이나 그렇지 겨울 이럴 땐 진짜 위험하거든요. 진짜 위험하잖아. 무섭잖아. 동사예요, 동사. 네. 본인 스스로는 걱정이 안 돼?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아, 나 큰일 나겠다 이런 걱정 안 돼요? 겨울에는 동상이라든지 큰 그럼요. 위험이 있고 요새는 또 치객을 또 이제 안 좋게 하는 범죄도 많이 있으니까는 아,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솔직히 저는 아직 다친 데는 없거든요. 근데 아까 듣다가 보니까 엘리베이터에서 머리 꼈을 때는 네. 그때는 기억나세요? 그때? 그때도 분명히 제가 엘리베이터 타서 층수를 누르고 다침을 눌렀어요. 분명. 거기서 끊긴 거죠? 그리고 일어났는데 기숙사에 멀쩡히 있어요. 저는 아무 일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119가 와서 깨워서 데려다 준 게 아니라 이제 들것에 실어가지고. 들것에? 아, 아니 근데 지금 얘기하시면 굉장히 신나나 봐요. 그러니까.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해. 이거 되게 창피한 얘기예요. 남편이 저 속 모르고 자고 이렇게 아무 데서 잘 때 아내는 어떤 마음이에요? 별별 생각 다 들죠. 그럼. 혹시 납치되진 않을까. 뒤에서 몰래 치고 가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고 장기 이런 것도 많잖아요. 맞아, 맞아. 눈이 펑펑 오는 날 그럴 때는. 또 눈이 펑펑 오는 날 또 자기도 또 아나 봐요. ATM기를 들어갔었나봐 한 번은. 거기서 잠이 또 든 거예요. 누가 또 쓰러져 있으니까 또 신고를 해주신 거예요. 아, 또 전화가 와요 지구대에서. 누구누구 시댁 아니냐. 데리고 가서 기가주차를 해달라는 거에서. 근데 제가 임신 중이었어요. 만삭이었어요? 네, 좀 거의 배가 이만큼 나왔었죠. 네, 가자고 집에 끌고 이제 가는 거죠. 1층부터 4층까지. 아니 오늘 우리 그 첫째가 나와 네. 있잖아요. 우리 첫째 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포초등학교 2학년 9살 문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채원이는 엄마가 안녕하세요 왜 나왔는지 알아요? 네. 왜 나왔어요? 아빠가 술 마셨어요. 아, 채원이가 볼 때도 너무 드셔? 네. 아빠 깨워본 적 있어요? 술 먹은 다음에? 엄마랑 같이 깨워본 다음에. 어떻게 깨웠는데요? 엄마는 발로 차고. 채원이는 어떻게 했어요? 아빠가 또 일어나서 승질낼까 봐 저는 그냥. 아빠가 승질낼까 봐 승질 진짜 많이 내시나 보다. 혹시 채원이는 바깥에서 자고 있는 아빠를 본 적 있어? 혹시? 사진으로 봤어요. 사진으로. 그럴 때는 어때? 아빠가 불쌍한 것 같아요. 혹시 남편이 이 정도까지 왔는데 뭐 특단의 조치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어요? 안 되다 싶어서 따라다녔어요. 차례에 대한 가자 같이. 술자리를? 네. 아 비서처럼 위험하니까 운전도 해주시고. 네, 그냥 같이 대리네, 가는 거예요. 대리. 야. 애들은 어떻게? 임신했을 때도 가고 어렸을 때는 아기 때에서 안고 가고. 애기 안고? 네. 제가 가면 좀 덜 먹을 줄 알았어요. 그렇죠. 더 잘 먹더라고요. 더 드시지. 더 먹는 거지. 네. 안전하니까. 네가 있으니까 나 데리고 갈 거잖아. 몇 명이나 드시던가요? 거의 그 멤버들이 있어요. 친구들. 3, 4명에서 뭐 20병? 3, 4명에서 뭐 20병? 뭐. 3, 4명에서 20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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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대리기사 했다고 걱정 말라고. 난 집에. 그래서 우리 대리기사. 근데 진짜 저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내한테 홍대리라고 부르면서 술자리 계속 이렇게 데리고 댕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차를 가지고 나가면은 집사람 면허증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항상 제가 어디로 이제 또 안 좋은 일이 될까 봐 이제 집사람 데리러 항상 와요. 그러면 이제 그냥 친구들하고 농담 삼아서 우리 홍대리 있으니까 괜찮아. 아니 그러면 술을 그 전에 아 와이프도 계시고 그러니까 나 이 정도까지만 먹을게 그런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안 드셨어요? 아직까지 자제가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는 그게 항상 미안해요 저도 미안한데 이게 한 잔 들어가면은 이 자리가 너무 재밌어지고 기분이 좋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거지. 먹다 보면 다시 또 눈을 떠보면 집이나 아니면은 아내 출산했을 때는 좀 봐줬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근데 출산할 때 클 때는 없었어요. 낳고 있으면 누워 있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애 낳았어? 낳았어 축하해. 축하도 해야지 하면서 한쪽엔 기저귀 들고 한쪽엔 술과 안주를 들고 남편 친구들이? 네.
병실로 와요. 병실로 와요. 병실에서요? 축하해 하면서 몰래 먹는 거죠. 몰래 먹는 거. 음식은 거. 먹어도 되잖아요. 아, 술만 그치. 안 걸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숨겨놓고 아, 먹는 거죠. 친구분들이 미안해했을 텐데. 아니 첫째 따로... 때 그랬어요? 둘째 때 그랬어요? 셋째 때 그랬어요? 다 그랬어요. 항상 다 그랬어요. 항상 축하해. 네, 축하죠. 그 친구들은 또 누구세요? 그죠? 강하다. 야, 같은 남자들끼리 좀 얘기 좀 해요. 술 먹는 사람 치고 나쁜 사람 없다 그러는데 제가부터 좀 나쁜데요? 아니, 남자도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보라 씨 있는 데서 술판을 벌리셨다는데 출산 때 왜 그러셨어요? 애를 낳는데 어디 나갈 수는 없잖아요. 예. 집사람을 돌봐줘야 될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래요, 말 제가... 잘 됐어. 예, 돌봐줘야죠. 예. 근데 제가 뭐 인사불성 될 정도로 막 먹을 게 아니고 그냥 10시나 이 정도 되면은 마무리 겸 해서 이제 어차피 잘 거니까 한 잔 먹고 자는 건데 그 시점에 이제 친구들하고 연락이 되면은 와서 이제 같이 먹는 거고 연결이 안 되면은 그냥 혼자 먹고. 친구가 혹시 애를 부인이 나면 우르르 몰려가서 남편도 술판을 벌입니까 혹시? 한번 갔는데 가서 먹었거든요. 근데 그 먹었을 난이... 때는 괜찮았는데 다음에 알고 봤더니 좀 크게 싸우니까 싹싹 비롯. 누가 좋아해 그거를. 아니 나는 아니거든. 그거 한 번이었잖아요 그때는. 여기는 첫째, 둘째, 셋째 본인은 못 느꼈어요? 그게 아내가 싫어한다는 걸? 나가서 사고를 일으키는 것보다는 나가서 사고를 일으키는 것보다는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안 나가고 안 먹어야죠. 아... 안 나가고 안 먹어야지. 지금 몸 풀고 되게 힘든 거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그러니까 우리도 술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이 정도가 남자들끼리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자각을 못 하고 있는 거 같아요. 맞아요.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근데 우리 여기 다 술쟁이들이 다 난리를 치니까 저는 여태까지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많이 술도 많이 먹고 정말 노는 거 좋아했어요. 근데 제가 바뀌게 된 계기가 우리 와이프가 출산을 하고 나서 가정을 꾸렸을 때 정말 야 정상훈 너 예전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 책임 의식을 가지고 가정을 꾸려야 돼 라고 생각해서 술도 안 먹었어요. 그리고 담배도 끊었어요. 다른 건 다 이해하겠는데 애기들은 무슨 죄입니까? 그럼 정말 그건 아이들은 네. 당신을 바라보고 사는 그 아이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자 일단 친구들 만나볼게요. 어떤 사이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천안에서 회사 다닐 때 같이 근무했던 동료입니다. 동료 친구. 네. 아내분의 고민이 이해가 돼요? 네, 충분히 이해되고요. 왜냐하면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친구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아저씨인 거예요. 이 친구가 아니고. 예. 그래서 누구시냐고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와서 데리고 가라고. 그래서 제가 내려와서 업고 방에 데려다 주는 거죠. 어, 고생하셨네요. 업고 갈 때 같은 남자라도 많이 힘들어요? 아 많이 힘들어요. 술 먹으면요. 1.5배가 늘어나요. 그럼 만삭의 아내가 사촌까지 데리고 갈 때는 어떻겠어요? 생각만 해도 그건 불가능. 답답하네요. 아니 친구들이 좀 보셨으니까 직접 경험도 했으니까 네. 좀 적극적으로 좀 말려볼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술 마실 때 딱 마셔줘요. 술 마실 때 안 말려본 적 없어요? 말려보기도 많이 말려봤는데 말리면 혼자 짜증 내고 화내고 혼자 마셔요. 아 왜 못 먹게 하냐고? 네. 아, 잠이 이제... 들었을 때 깨우면 좀 화를 좀 많이 내요. 좀 이제 심한 경우는 뭐 가진 욕설에. 뭐 주먹까지 휘두를 때도 있고 이제 저희가 이제 친구니까 괜찮은데 진짜. 모르는 분들이 혹시나 들어오시면 혹시 큰 싸움 될까 봐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좋아하는 건 저는 이해를 해요. 근데 너무 가버리잖아. 남들에게 없는 일이잖아요. 누구에게도. 본인은 재밌으신데 택시기사님들은 무슨 죄고 경비 아저씨들은 무슨 죄예요? 그렇죠. 아니, 경찰 분들도 다 우리가 내는 세금이 진짜 다른 위험한 상황에 빠진 사람을 이래야 되는데 그 주취자들 때문에 술 먹고 그 쓰러진 사람 때문에 그 세금이 다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본인은 우리 돈을 굉장히 많이 쓴 사람이에요. 혹시 남편분이 저렇게까지 드시면은 간이나 이런 데는 건강하세요? 아, 술을 마셔본 사람이라 간 따라가네. 질문이 아주 날카로워. 예. 한 번은 작년에 신랑이 쓰러져가지고 119에 실려갔대요. 응급실로 오라는 술 거예요. 술 먹다가? 뭐, 아니요. 직장 일을 하다가. 갑자기? 네. 전날에 엄청 술 많이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뭐지 하고서 응급실 갔죠. 급한 마음에. 갔더니 호흡기를 꽂고 있고 손이 막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왜 그래? 그랬더니 알고 있더니 과호흡 증후군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호흡이 잘 안 돼가지고 호흡을 잘 못하네. 네네네. 그래가지고 쓰러졌던 거예요. 근데도 그 뒤도 계속 그냥 드셔요? 한 일주일 정도 잠잠하더라고요. 좀 괜찮나 보다 했더니 또 먹기 시작해요. 다시. 근데 또 한 번 그게 오니까는 병원에서 비닐봉다리로 숨을 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느낌이 온다 봐. 나 좀 이상해 하면 빨리 비닐봉다리 달라고 또 호흡을 해요. 이렇게 하시고? 네. 그 공기를 안 주로 먹은 거야? 하루 이틀 정도는 정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싶었는데 한 3일 정도 되니까는 다시 슬슬 좀 무감각해지고 다시 술이 마시고 싶어요. 아니 근데 우리 남편분이 정말 진짜 큰일 날 수 있어요. 아니 그게 몸의 시그널이라니까. 그지 큰 한 번이 될 수 있으니까 걱정이 돼서. 지금까지 잘 참아오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녕하세요에 사연까지 신청하시면 또 다른 무슨 사건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계기? 아기가 이제 태어난 지 또 셋째가 태어났잖아요. 살기가 조금 힘드니까 신랑이 회사를 과감히 접고 장사를 시작했어요. 지금요? 네, 한 달 전쯤에. 무슨 장사? 고기요. 고기? 갈비집.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가 없는 거야. 자리를 비우고 자기는 어쨌든 사장이고 고기도 이렇게 썰어야 돼. 친구들을 모임하자면 야, 우리 집으로 와서 먹자. 우리 집으로 와. 이러면 가게로. 쇼파를 버리는 거야. 그렇죠. 저희 이제 삼겹살이니까 삼겹살로 1차를 먹어요. 그럼 2차를 또 다른데 친구가 가져와. 야, 시켜서 먹자. 해서 이제 옆 테이블 또 옮겨야 여기가 2차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또 아구티니 원시켜. 먹고 이제 자기가 치워야 되잖아요. 자기가 또 술판 다 취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서 먹다 또 잠이 드는 거예요. 거예요. 그럼 친구들은 야 얘 또 잔다 또 잔다 하면 동영상 찍고 막 킥킥 웃는 거야. 그럼 저는 솔직히 화나요. 저는 얼마나... 솔직히 깐난쟁이라서 모유수유 중이고 해서 안 되긴 하지만 가게를 데꼬서 같이 일을 해요. 눕혀놨다가 울면 또 안 왔다가 혼자 일하는 것도 안 해. 아내가 가게 일도 지금 돕는 거예요? 자버리니까 애들은 집에 가자고 울고 불고 있고요. 큰애는 엄마 그냥 버리고 가자 막 이래요. 자기는 졸리니까. 애들. 네, 그럼. 결국엔 겨우겨우 태워서 차에 태웠어요. 애기 안고 운전하고 이렇게 위험한 거긴 해요. 우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이렇게 막 제가 이렇게 밀어내요. 좀 가만 있어. 이렇게 막 밀다가. 아니 잘 생각해봐요. 삼겹살 집에서 술을 두시고 이렇게 뻗으면 뒷정리는 누가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부채경하게 저는 먹고 자려는 생각은 아니었어요.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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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터. 혼자가 또 흥이 나서. 신이 나서. 뻗었어요? 예. 그러면 뒷정리 누가 해요? 집사람이 있죠. 그러면 애들 재우는 거 누가 해요? 집사람이 있죠. 애들 수유는 누가 해요? 집사람이 하죠. 그러면 남편 데리고 집에 가야 되는 건 누구예요? 집사람이 하죠. 야, 애들 수유는 누구예요? 그건 제가 합니다. 그러면 꽁트죠. 꽁트지. 꽁트죠. 셋째 낳고는 그래도 신랑이 육아라고 도와주는 게 둘째, 5살짜리 애기를 씻겨줘요. 그것도 자기가 기분 좋으면 시켜주고 안 좋으면 엄마랑 씻으라고. 아니 오히려 기분 안 좋으면 애가 더럽겠네. 아니 둘째만 더러운 거죠. 둘째 씻겨주고 집안일 같은 거 뭐 청소기라도 돌려줘요? 좀 닦고 이런 건? 아니요 아니요. 그런 거는 여자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조금 있어요. 아 이건 뭐야 또. 자 아내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거 더 이상 이대로는 못 가는 거죠. 이제 지칠 대로 지친 거죠. 네. 자, 남편한테 바라는 게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가게 끝나고 도와줄 거 다 도와주고 그리고 나가서 친구들이랑 먹고 제정신으로 돌아가. 가게에서 먹지 말고? 네. 이런 얘기를 좀 부탁하는데 어때요? 양은 줄여볼게요. 근데 줄여요? 먹는 것까지는 좀... 아니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두 번. 책임을 지실 수 있는지. 못하겠으면 한 번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먹는 부분으로. 자, 그러면 이렇게 정하는 거 어때요? 적당히 먹는다고 했는데 또 제어를 못하고 절제를 못하고 아무 데서나 잤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일주일 동안 술 안 먹게. 그리고 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일주일 동안 안 먹게. 요것만 딱 지켜주면 좀 지나면은 좋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되게 당연한 거예요. 길에서 자면 안 되는 거고요. 정민이 네. 지금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분이 왜 길에서 누우시면 아무도 깨우지 마세요, 여러분. 아니, 시청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맞다. 깨우다가! 그래, 그래. 맞다, 이거. 그리고 여태까지 술 먹는 그 사연이 왔는데 진짜 제일 이해가 안 돼. 맞아, 맞아. 제일 이해 안 돼. 제일 이해가 안 돼. 나도 이해 안 돼. 이거 같은 술꾼으로서 너무 모욕적이고 너무 모욕적이고 야, 우리도 좀 편하게 이런... 술을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자, 남편 어떻게 약속할 깔끔하지 수 있겠어요? 않아요? 필름만 안 끊기고 집에 와서 자면은 원하는 때 아무 때나 먹으면 돼요.
아, 그게 어려워. 내가 지금 되게 보는 아니 길에는 사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남편 아내 이야기 딸 얘기까지 다 들었잖아요. 어때요? 다 들어보니까 집사람 고생시키는 것도 너무 미안하고 아이 보기에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게 제일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 드시니까 약속을 해줄 수 있어요? 좀 양을 줄여서 조금씩 먹는 거는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해보고 길거리 잘 나가면 깼다! 일주일간 술 안 드시기로. 일주일 술 먹기. 아니, 그거를... 길이 좋아요? 아, 내가 저 방에 못 자고 은행나무 밑에서 꼭 자야겠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잠깐만요. 잠깐만. 그러면은 내가 네. 아내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원래 진짜 입 밖으로 딱 말을 뱉으면은 무조건 지키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요? 지키긴 해. 어,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런 그래서 빈말. 자 여러분. 어 멋있네. 입을 다 쳐다봐요. 어, 멋있는 사람이네. 멋있는 사람이네. 약속해줘. 이렇게 해야 고치고 싶잖아요. 그렇죠? 고치고 싶죠. 마음 솔직히. 솔직히. 아 고치기 싫어요? 아니요 고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처럼 술 많이 먹고 거나하게 취해서 기분 좋게 집에 가서 자고 싶잖아요. 지금 고치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대답을 그렇게 해야지 고칠 수 있어요. 형들 얘기를 들어요. 아싸인가 좋나? 자 그러면 남편한테 시간을 드릴게요. 저희가 표를 받는 동안 좀 생각하시고 마지막 끝에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우리 상훈 씨부터 갈게요. 고민이다. 고민이다. 이유는? 아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많은 고민이죠. 저는 뭐 5만% 고민이죠. 5만% 저도 고민이에요. 고민이다. 네. 완전 고민. 완전 고민. 고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부터 눌러 주세요. 4, 5, 4, 3, 2, 1, 됐습니다. 자, 우리 남편분 답을 해주시죠. 일단 노력은 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노력한다는 건 알겠고 일주일은 좀 기른 것 같습니다. 에? 일주일은 좀 기른 것 같아요. 아, 길어서 안 자면 되잖아. 아니 길어서 안 주무시면 돼요. 자. 왜 우리가 당신을 길에서 자는 걸 설득해야 됩니까? 아, 진짜 너무 어이가 없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아, 차라리 집에서 자면 자야지.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럼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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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5일 끊어야 돼. 남자답게 한번 해봐요. 집에서만 자면 괜찮아요. 최유리 아빠 뱉으면? 아 당연히 집에서 자야 되는데 이걸 왜? 남아일하는 충청도. 자 남편. 나 끝나고 술 먹으러 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 진짜. 아주 아, 진짜 오랜만에 와서 한번 해야 돼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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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내 얘기 다 들었잖아요. 그래, 그동안 미안했고 이런 거 쫙. 아내한테 한마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항상 책임져줘서 고마운 마음은 항상 있어. 근데 내가 좀 생각을 안 거치고 내가 말을 너무 뱉어서 미안하고 잘할게. 그래,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자, 과연 얼마나 많은 표를 받았는지 한번 볼게요. 그의 집은 어디인가? 100! 어!